맥을 잡아보시면 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딱 아주 예측이 안 되게 불규칙한 경우가 되게 심방세동에 해당되는 맥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하면 잘 몰라도 아 부정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방세동은 부정맥 질환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가늘게 움직인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잔떨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심방 심실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심방이 가늘게 움직인다. 잔떨림. 일정하게 수축하지 못하고 부르르르 떠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정상적인 수축은 안 되는 상태가 되게 심방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정맥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방세동이고요. 3분의 1 정도에서는 또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을 가지고 심방세동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느낄 수 있는 증상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아니면 답답한 증상을 느낀다든가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실신 같은 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평상시에 본인 맥박수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팔에서 있는 맥을 잡아본다든가 아니면 요 목에서 나오는 맥박수를 직접 측정하셔서 본인의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심전도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0세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60대부터만이라고 80대가 되면은 5% 정도까지도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2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 유병률이 높은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가 가장 큰 원인 질환이고 그에 같이 동반된 심장질환, 판막질환이라든가 심근증이라든가 심부전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주요 원인이 되고 뭐 코골이, 비만, 무시하지 못할 만한 요소들이고 술이 또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서 음주가 피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결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심장 크기가 더 많이 커지고 또 그에 따라서 심장 기능이 소실되는 심부전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심부전, 고혈압, 당뇨, 나이가 65세 이상, 뇌졸중을 앓았거나 살짝 지나갔던 경우,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우가 뇌졸중의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20% 정도가 심방세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심장 안에 혈전이 만들어져서 이게 뇌 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뇌의 손상 범위가 훨씬 크고 신경학적 후유증도 굉장히 많이 남기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뇌졸중보다도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본인이 두근거림을 느낀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치료가 있을 거고요.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되는 치료인데 위험 요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복용할 걸 권하고 있고요.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술입니다. 혈관을 통해서 심장 내에 직접 부정맥이 생기는 부위를 찾아서 파괴시키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정상박동을 유지하는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 환자들이 다른 합병증 같은 것도 이제 적게 생긴다 이런 보고 들이 있어서 아마 지속적으로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술입니다. 아니 선생님도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적당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소주 한 병 정도의 알코올 약간 늘리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상에서는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소주는 안 되고 와인은 괜찮지 않느냐.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와인이나 소주나 비슷하고요. 양파즙이 좋다더라, 마늘이 좋다더라, 등푸른생선, 오메가3, 비타민. 뭐 이걸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없고요. 적당히 골고루 조금씩. 이게 아마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렬한 운동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경쟁적인 운동을 좀 피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페이스대로 맞춰서 자기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빨리 뛴다든가 더 심하게 힘을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적인 운동이죠. 운동을 하면서 약간 가벼운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이 비교적 권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바로 치매라든가 뇌졸중이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심방세동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입니다. 의료진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잘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